야,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헌터 김이요.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게 되는데 라오나 인사드려요. 건방이 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황라온입니다. 헌터 방 주대요. 아, 미안해. 기분이 안 좋아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미안해, 우리 아들, 미안해. 저희 내가 저기 처음으로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애기가 아직 너무 어렸어가지고 상만이를 어디 놀러 갈 때 항상 러머니들 맡기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상만이도 또 같이 데려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애견 펜션에 다 같이 가가지고 노는 거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덕에 제 브랜드 라삭에서도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많은 구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상품 나왔는데 소개하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거 이거, 아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밖으로 나갈게요. 자, 요 자켓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켓으로 만들었고, 요런 식으로 자켓 열고 입어도 센치한 느낌, 워크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이런 거 딱 그냥 닫아주면은 시크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벚꽃 축제 곧 하잖아요. 벚꽃 축제 때 이제 썸네일 하면 여자친구 바로 될 수 있고, 여자친구랑 하면 결혼 바로 할 수 있고, 결혼은 조금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제품은 봄에 필수로 필요한 맨투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자기성애자기 때문에 제 면상을 여기다 쳐 박았습니다. 요게 심지어 여러분 싹 다 자수로 박았습니다. 가슴 근육 롯된다. 사이즈를 다양하게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뭐냐, 바로 요 바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입고 가도 센치한데, 걸을 때 약간 요런 식으로 복부를 좁게 걸으면은 좀 찐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부를 약간 넓게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걸으면 벚꽃 축제로 바로 꺼질 수가 있죠. 근데 색상은 요거 하나냐, 그러면 서운하죠 여러분. 그린 색상 가져갔습니다. 진한 그린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살짝 콩 줄 수 있는 그런 그린 색깔인데, 근데 그린 좀 찐따 같다고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 이제 찐따 아니야. 요 바지도 이번에 라삭에서 새로 나온 겁니다. 아까 그 바지와 색깔만 조금 다른 거, 핏에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어두면 어떻게 보면 썸녀랑 벚꽃 축제 가면 여자친구가 될 수 있고, 여자친구랑 벚꽃 축제 가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색상이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색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랑. 자, 커플로도 가능합니다. 은혜야, 근데 너 라온이가 옷을 다 가리고 있는데? 근데 나 너무 슬리퍼 아니야? 너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예쁘니까. 자,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라삭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온아, 너도 인사해. 그렇지. 라삭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예쁘게 입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설악산으로 놀러 가려고요. 라온아, 인사드려라. 은혜야, 지금 이 복장에 어울리는 글래시스 하나 줘보게. 대개 중에 뭐가 좋을 거 아니? 이거야? 어때요? 라온아. 아빠 맞아. 여보, 잘 어울리네.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가슴에도 또 받고 싶어, 나를? 그건 좀 그런데? 자기 살면 이런 거 너무 멋있어. 근데 니는 계속 속세에 떠들고 싶어 하잖아. 너가 더 떠들고 싶어 하잖아. 요새 명품백 사고 싶어 하고, 누구는 뭐 샀던데 이러면서 튀김. 야. 여러분, 장난이에요. 옛날에 내가 너한테 김치녀 이렇게 장난쳤잖아. 근데 한 분이 댓글로 엄청 길게 쓰시는 거야. 은혜님한테 김치라고 한 거 사과하세요. 그거 난데? 너였어? 너였어? 사과해. 미안합니다, 은혜씨. 여기요? 안 좁아. 안 좁아? 어. 너 주차 개 못하냐? 아니 아니, 그 혹시 카메라 찍고 있었어? 어. 너 주차 못하는 거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내가 운전 너무 못해가지고 피하는 사람처럼 혹시 카메라에 담겼을까봐. 그랬어. 편집해라 성우, 나 무조건 이거 편집해, 무조건. 아니면 너 잘린다. 아빠들은 이거 장난 못 참지. 야. 됐어? 응. 됐어, 라온 가자. 아이씨. 라온이 없다. 와. 알았어 알았어. 너 진짜 맨투맨 예쁘다. 요새 설악산 산양 뉴스 많이 나오더라. 나도 보고 싶다. 근데 생각보다 잘 보인대. 내 친구 올라가다가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니, 옆에 있어. 알았어. 야, 멋있네. 회장님 어떠세요? 회장님 안색이 안 좋은데 그래요? 이거 풀어주셔, 너무 더워. 딸기. 방 하착이 뭐야, 은혜야? 방을 왔다 왔다. 그녀의 장명 렌스 온다. 방을 내려. 방을 착지를 하 내려. 아래 하에서 착지를 하는 거구나. 케이블카 추락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아니지. 아니지. 머리를 내려서 마시다. 방은 무슨 말? 착즙을 하잖아. 착즙기가 왜 착이겠어? 무슨 착이잖아. 대기 질문 있습니다. 무슨 착입니까? 찝찝 짜서 착. 니도 존나 어이없지. 그 한자 이름을 직즙 내려착.
내가 아는 한자 중에 가장 맛있는 한자예요. 궁금한 거 방은? 응. 방시가 내리는 거야. 아, 방시가 내리는 측좀 내려 착. 그거 아니면 방앗간처럼. 방앗간에서 떡도 내리고 뭐 다 내리고 하잖아. 방. 맞아요. 맞아. 내리기 방. 그러면은 방아찍기 이런 것도 똑같은. 오, 그런. 맞네 맞아. 방아찍기 막 이런 거. 오, 너 잘한다. 그러면 방아찍기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찍기도 들어간 거고 방에 이미 찍는다는 말이 있는 건데. 너처럼 방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찍기까지 넣은 거지. 아주 청산유수구나. 무슨 청이야? 푸른청. 여기가 은혜와 저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은혜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여기 놀러 와가지고 저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패딩 입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산 쓰고 우리 둘이 약간 비광처럼 사진을 찍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여보, 그것도 기억나. 나 여기 가지 잡는다고 혼자 내려갔었잖아. 봐봐, 이게 바로 개고기야. 개는 무슨 개야? 꽃게개. 개는 꽃게. 개. 꽃게. 곡은 무슨 곡이야? 곡소리 곡. 지금 이 소리가 곡소리야. 그래서 꽃게들의 곡소리야. 라오나 인생샷. 예. 똥 싼 것 같아. 똥 쌌다고? 비상이다. 비상. 여기서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옳지, 잘했어. 아유, 잘생겼네. 구라야. 얘 뭐해? 뭐해? 저거 뭐 먹고 있어. 야, 그거 왜 먹어? 근데 쭈쭈 빨듯이 봐라, 밑에. 이거 봐봐. 엄마 쭈쭈 빨지, 빨지. 오, 야. 여보, 모델 워킹 한번 보여줘봐. 옛날 모델이었죠? 그렇지, 주머니. 손 넣고 까고, 그렇지. 그렇지, 어깨 흔들고, 그렇지, 어깨 엄청 크다. 그렇지. 아빠 보여줄게. 나오나. 좀 창피한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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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으로, 앞에 봐봐. 너 창피해서 안 보는 거지? 어, 맞아. 빨리 꺼, 빨리 카메라 꺼. 나오니, 자기 전에 먼저 시소 탈게요. 징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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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미없어요? 이거 이제 좀 식상하죠? 그러면 우리 라온이 출발합니다. 네 치마 아빠 입에 넣으면 어떡해? 너도 해달라는 표정 같은데? 자기 꼬리 잘 붙어있나 보고 있어. 맨날 꼬리 먼저 확인하더라. 여보, 근데 여보 표정 보니까 너보다 타고 싶어? 살려줘! 너 살려줘! 오늘 인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고파이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여행 갑니다. 라오나, 이거 엄마가 밤새 만든 거래. 아, 옳지.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야 돼, 라오나.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알겠어. 아이고, 좋아. 오늘은 초록초록 입어볼게. 라이싱 라이싱 쫑가버려. 그렇죠, 이미 색감이 완성됐어요. Too much라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색깔을 톤다운 시켜주는 라삭 야심작 라삭 야상. 이것도 라삭이요. 라삭 라삭 라삭. 이제 모자를 쓸 건데 라삭 제품. 아, 좋다. 뭔가 이거 걸어가면서 귀가 조금 팔랑거리잖아요. 자유로워 보여.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준비 완료. 가자. 가자 라오나. 짐이 이만큼 있어. 우리 둘이 가면 백팩 하나 되네. 원래 레이바이크를 너무 타고 싶었는데 지금 또 비가 온대. 그러니까 일단 애견 카페가 상마이 뛰어놀고 동물원 있대요. 동물원에 상마이가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상마이 차에서 쉬어. 상마이 체력 쓰레기라 좀 쉬긴 해야 돼. 가기 전에 기념사진 하나 찍을게요. 나와, 저기 봐. 저기.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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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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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어, 라온이 야, 권투시키자. 여보. 뽀삐 뽀삐 뽀삐. 야,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권투하자. 가까이 가면 한다. 뽀삐 뽀삐. 예! 카페 도착했습니다. 근데 애견 카페 가려 했는데 애견 동방 카페로 왔어요. 거기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들어가라. 어떻게 상마야, 너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밖에 비 와가지고 다른 데 찾아봐야 돼요. 다 취소되네. 상마나 미안해. 우리가 카페를 전화를 한 8군데는 해봤는데 전부 다 애견 동반이 밖에 안 된대. 미안해. 저기 밑에 잔디 있거든? 음료만 나오면 저 잔디로 가자. 여기 좋네. 상마 이따 저기다 풀어주죠. 저희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이셨습니다. 또 사진을 또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라오나 아빠 자랑스럽지. 아빠 막 멧돼지 먹고 유튜브
상어 먹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너 나중에 군소 먹어. 어 여보 미안해. 괜찮아 상마, 이따가 너 애견 펜션 가서 또 신나이티 놀고 다 적고 할 거야. 그리고 네 거 아니야, 이유식이야. 개모 같다. 야, 상마. 자, 우리는 소금빵엔 치아바타 로추 같네, 이렇게. 여보, 근데 지금 비 오고 약간 풀도 갈색이고 하잖아. 너 자켓이랑 진짜 뭔가 잘 어울려. 내가 이 자켓 안 입고 왔으면. 밥 다 먹었어, 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남겼어? 밥 먹어. 먹지 마. 미안해, 먹지 마, 먹지 마. 우리 24시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잘 결정하세요. 진짜 빡세. 어디 못 가요. 옛날에 저랑 은혜랑 상만이랑 제주 10일 살기 해가지고 셋이 한번 간 적 있거든요. 그때도 상만이 때문에 힘들었잖아. 근데 애기 낳고 더 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상만이 개껌이에요. 근데 오늘 상황 보면은 라온이 이유식 해야 되지, 상만이 애견 펜션 가야지.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밖에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거 봐, 계속 찡얼대. 근데 애기 낳으세요. 좋아요. 은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이러면 저 출산에 우리가 한 발짝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봐봐 은혜 보세요. 행복하잖아요. 웃어 은혜야.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야 은혜야, 너 근데 좀 멋있다. 오랜만에 베이비 워킹 좀 한번 해봐라. 오. 뭐. 멋있는데? 특히 자켓. 멋지네. 빨아들였다 놓는 거 좋아한다? 이걸 한다고? 좋아해. 갈까? 갈까? 이제 쭉쭉내까?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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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를 할 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애기들이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왜 기다리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면 되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또 깨우잖아요. 더 짜증내고 막 피곤해하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따가 동물 본다고 깨거든요 얘가. 너무 응? 팔터주름 너무 깊어져가지고. 근데 너 20살 때부터 깊었는데. 나 보이잖아. 뭐야 씨. 욕을 한다고? 라온이 자자마자 욕을 박는다고? 그래서 나 시술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무슨 시술인데? 나 뭔데? 주베르. 주베르 시술. 잠깐만. 너 약간 장인어른 주베르 버전으로 따라가던데? 주베르.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베르 연락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발음하면 연락 오겠어? 주베르. 됐다 됐다. 일어나서 동물 보러 가자. 이제 엄마 아빠 오래 기다렸어 지금. 기분 안 좋아. 인상 너무 쓰네. 신비 동물원. 라온아 이거 봐봐. 아니? 악어가 안 무나봐. 진짜 악어야? 얘 누워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아빠가 해줄 말 하나 있는데. 저거 먹었다. 나 뭐해?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온다. 엄마가 줄 거야. 봐봐. 라온아. 이거 봐야지. 쟤 뭐 지경으로 먹는데 은혜야? 라온아 이거 봐봐. 어 본다. 근데 크게 관심 없네. 야 뭐야? 어. 야 나 엉덩이 물릴 뻔했잖아. 아니야 말해줘. 아니 근데 물어? 물지 물게 물 수 있지. 여보 귀엽잖아? 나 처음 봐. 카피 봐라. 라온이 발 물면 어떡해. 물어. 야 얼마나 착한데. 야 혀가 내 혀 같아. 야 둘 다 와. 야 둘 다 온다고 여보. 여보 여보 얘 추가해. 쟤 밟았어. 밟지 마. 얘 너무 귀엽다. 카피 봐라 진짜 맞지? 근데 뉴트리아랑 비슷할 줄 알았거든? 어. 완전 다르네. 그냥 분바야. 여보 나 라온이 지키기 바빠. 내가 뭘 지켜? 왔다고. 아니야. 카피바라 보고 도망치는 여기 아니, 너밖에 없다. 발이 안 물어. 얘 너무 귀엽다. 야 쟤 너무 귀여워. 야 쟤 미쳤지? 인형 아니야? 귀여운데. 마시마로 아니야? 무슨 카멜레온 이렇게 다녀? 야 여기 대박이네. 김은혜 천적 발견. 은혜야 일로 와. 너 무서워하지 말고. 라온이 더 무서워하잖아. 쟤 밥 줄게. 어 뭐야? 너 싫어? 야 너 뒤!
야 엄청 거칠해. 만지지마. 뭘 만지지마. 엄청 착해. 야 얘네 진짜 신기하다. 저 손 봐봐. 아니 안 문다니까 진짜. 아, 도망가는 거 봐. 사실 내 와이프가 더 나쁜데 맞지? 너네가 더 착하고. 넌 진짜 낙타같이 생겼다. 사막에 있지 마라.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 야 빨리 지나가도 빠른 거 알아. 아까 겁나 빠르지만 맞지? 야야야 괜찮아. 아니 괜찮아. 네가 무서운 거잖아. 라온이 발 물릴까봐. 오오오오 공중에서 입질했어. 일로 와봐. 하지마. 오 야야야 욕심쟁이 입 안에 방금 야채 봤어. 마저 목구멍으로 넣어. 야 너는 정신 좀 차려봐. 얘는 문다. 얘는 밥인 줄 알고 물어. 이거 봐.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오 은혜가. 미안해. 또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야 간다 간다 피해준다. 얼른 와. 야 와 귀엽다. 그지? 우리나라는 천연 기념물이거든요. 가끔 컨텐츠 하다가 보여요. 야 얘 너무 귀여워. 라온아 너랑 똑같이 생겼다 야. 진짜. 아 밥 주는 줄 아나봐. 이번에는 아 진짜요? 여기 성화를 많이 만드는데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 라온아 수달 밥 얻었어. 아유 이거 일하시는 분이 구독자분이셔가지고 또 좋습니다. 자 달래 빨리. 그냥 줘 얼른. 싸워 와 빨리 안. 야 뭐라고? 아 저 나 무서워. 몰라. 제 먹었지? 어, 두 번째. 오! 야, 줬던 애 또 줬지? 어. 야, 다 세 번째인데? 진짜로? 쟤 너무 잘 먹어. 야, 야, 싸우나 봐. 이러면 싸우는구나. 야, 어떻게 줘야 돼? 쟤 한 명이 장미나. 어. 쟤 독식이야. 얘 제일 뚱뚱한 애지? 점프한 애. 봐봐, 점프한 애 한 명 있어. 점프한 애. 얘. 어. 얘 안 돼. 야, 안 돼. 싸워, 쟤네. 봐봐. 야, 너 뭐해? 멋있다. 가짜인 줄 알았잖아. 걔 똥폼 잡지 마라. 도둑개 있습니다, 도둑개. 짜먹으면 맛있긴 하. 오오오오. 큰 거 사줘, 큰 거. 뭐가 좋아? 둘 중에 정해봐. 오, 그렇지. 둘 중에 하나 정해봐. 야, 무조건 쫄세게. 바꿔서. 그럼 해보자. 손이. 두 개 다야? 그건 안 돼. 하나만. 오, 초록색. 초록색이야. 아빠 닮아가지고 초록색 좋아하는구나. 들고 있어. 한번 나가 놀아. 마당 익숙하지. 옛날에 마당 없을 때 한번 왔는데. 바로 시 갈겨주고. 좋대. 오, 잠깐만 잡을까? 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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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왜 들어가? 상만아 일로 와. 상만 간다. 다 뛴다. 상만 밥 먹자. 삼겹살 샀어. 물론 우리 거. 너는 개 사료. 오, 아빠한테 대결을 신청한 건가? 좋아해. 자 오늘은 고기 3종 세트 준비했어요. 소고기, 항자살, 삼겹살. 뭐부터 구울까요 네시? 항정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 삼겹살. 잘하세! 잘하세! 쌈 싸줘. 쌈 싸줘? 라온이가 카메라 위치 옮긴 것 같은데? 네 여기. 뭐야 씨! 야! 고기 덜고서 미안해. 너 먹어. 먹어. 이거 같이 먹어. 라온아 한입 먹자. 자, 봐. 아. 우와. 아우. 우와. 안녕. 안녕. 침대 놀아보자. 침대 좋지. 침대도 푹신하지. 아빠 마사지 해줄게. 여기 엉덩이. 자, 여기를 시원하게. 간지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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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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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화났죠. 간지럽지.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이제. 기다려 옳지. 기다려 나오면 안 돼. 여기 봐. 상만 여기 봐. 그렇지 잘했어. 상만 여기 앉혀줘. 어디? 여기 콧골로 넣는다고? 상만아 미안해. 상만아 진짜 미안해. 엄마 아빠의 욕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라온이 그래도 괜찮네. 얘는 거의 눈도 안 마주치고 있는데. 나만 보고 있어. 고생했어 미안해. 엄마 아빠 욕심이야. 나중에 다 추억이야 너네도.
여러분 상만이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올 더러워서. 라온아 이런 거 보고 배우면 안 돼. 알겠지? 너는 이러면 안 돼. 목욕할 때. 으아! 스플래시 바로 터뜨렸다. 마지막 결투를 하고 있습니다. 상마이 선수 거의 혀가 내둘러질 정도로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다 돼서 은혜야? 카피바라가 나타났습니다. 헬룸에 넣고 상마니를 말려줄게요. 상마 좀만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야 먹으면 안 되지 돼지야. 이게 아들 키우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애기 육아는 개빡세요. 상마 나왔어. 상마 각성. 엄마가 있어. 상마 상마 들어가자. 들어가. 맛있어 라오나? 그거 먹고 푹 자자 이제. 엄마 아빠 자유 시간 가지게. 다 먹어가네. 다 먹어갈 때 아빠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라오나 좋아하는 발박수. 짝짝 꿍 짝짝. 이런 리루를 벌써 자? 엄청 피곤했나 보다. 안잔지 5시간. 그래서 바로 자구나. 근데 이렇게 잘 자는 나 여러분 좀 무서워요. 금방 일어날 때가 있거든. 트름 안 했어. 트름 안 했어. 아 트름 개 시원하게 시켜야 되는데. 상마이는 거의 30분 놀고 1시간 감금당해서 목욕하고 애견 펜션 왔는데 고통받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씻고 그거 하자. 응. 뭔데 응이라고 했어? 넌 근데 그건 아니니까. 아 나를 고자 령신으로 만들었구만. 여보 그거 하자. 뭐? 나는 솔로 보자. 그래? 나는 솔로 진짜 재밌단 말이야 이번 편. 어떻게 안아서 내려야 돼 얘를. 공주한기로 레슬리 밧데로 하듯이. 야 내가 할게 그냥.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성공했지. 나 나갔다. 그래도 애기 안 깨우고 자리 옮기기 성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주 재밌는 나는 솔로는 정지돼 있지. 무려 1시간째 리발. 조용히 가 조용히. 조용히 가. 상마이 방금 개빡쳤어요. 눈으로 욕했는데. 카피바라가 먹을 때 너 못 봤어? 혀가 진짜야? 진짜로 상어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음번 왼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이는 켜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 씨발이라고. 나? 응. 아니? 나도 아니. 추워 죽을 뻔했어. 들어오지? 저를 가면 잡아먹을까봐. 누구한테? 유. 여보 상마야 왜 저기 있어? 왜 저기 나가 있어 혼자? 나가고 싶다 해서 내부 했더니 들어오고 싶대? 진짜 산신령처럼 나오네 지금. 라온이 라온이한테 저거 버렸어. 짝짝 꿍 짝짝 꿍 잼잼. 바로 잼잼 하잖아. 상마 들어와. 상마야 빨리 와. 상마 이 들어와. 빨리 와. 상마 이리 와. 아 진짜 말. 야 이 새끼. 됐어 문 닫아. 나 방생. 상마 방생했습니다. 탱탱이 교란 쪽 내 알아서들 해주십시오. 으아, 우리가 1등이다. 아 뭐야. 상마 조식이다. 이야. 상마 조식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장만아. 먹고 좀 뛰어놀고 나 또 애견 카페 가자. 오늘까지 너의 날이다. 라온이 날개 먹자. 비싼 킹스베리 사왔어 너 때문에. 뭐가 다섯 개 다 먹고. 얘 다섯 개 못 먹어 어차피. 아유 안 맛있어. 내 거는. 짝짝꿍. 나 하나 먹고 아들 두 개 먹는 거. 나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 사줄게. 여보는. 집에 가면 사줄게. 집에 가면 사줄게. 이 두 개를 노렸잖아. 집에. 안 노렸어. 어떻게 아들내미 걸 노려. 성만아 마지막에 뛰어 놀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어떻게 애견 카페 실내 가서 놀아야겠는데. 목욕 한 번 더 하기 싫지. 비가 아니라 우박이 오는데. 왜 우박이 와? 우박이 엄청 많이 와. 자 이제 짐 싸고 갈. 팬티 왜 여기다 어? 팬티 왜 여기다 놨냐고. 아 나 착각했다. 다른 거기 넣었어야 했는데. 일단 넣어. 일단 넣어. 라오나 너 장난 너 장난감에 묻었다. 아빠 팬티 아빠 똥. 개싫어. 라오나 상마 애견 카페 가자. 애견 카페 가자. 진짜 진짜 말 안 들어 얘. 그치? 거기 본의 아니에서도 구독자분들 많으셨잖아. 응. 거기에서도 사실 상마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상마이랑 같이 할 줄 안 왔거든. 하는 거야. 거기서 뭔가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강아지 팬인데 만나는데 지랄견이야. 얼마 정 떨어져. 상만
얘 봐봐 상마 삐졌네 개 삐졌다 와 상마 너 개 입한데? 약간 영국에서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할머니 느낌이야 상마 미안해 아 진짜로 너 봐봐 너무 흙이야 너 어제 목욕했잖아 그리고 비가 와 너 털 다 빠져 상마 알겠지? 하하 개욕하네 진짜로 눈으로 미안해 미안해 코띵 뭐 코 띵 먹었다 어? 물라 그랬어? 코 띵 해서 먹어야겠다 코 띵 어 하하 라온이 잉크 잉크 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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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삐졌네 미안해 집에 마당에 자주 풀어주잖아 상마 와 진짜 삐졌다 이거 원래 이름 부르면 무조건 쳐다보는데 아 미안해 상마 이제 화내면은 상마이 돌아본다? 봐봐 방금 귀 쫑긋했잖아 상마 와 알겠어 미안해 아빠가 진짜 개 삐졌다 여보 이거는 고개 봐봐 고개 아예 구석으로 가있잖아 어떡해 상마 너 삐졌어? 나가자 나가자 상마 나가자 어디 거짓말 치지 마.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와, 진짜 이거는 손 넘었지? 이야, 여행의 마지막은 역시 닭갈비지. 닭갈비는 숯불 닭갈비지. 라오니 만세. 갑자기 급발진해. 이 주베루. 라오나, 라오나 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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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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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상추 먹겠다 장원아 집에 가자 상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유 집에 왔다 집에 왔다 아유 여러분 아, 너무 재밌게 잘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목 다시 애기한테 가볼게요 여행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요